정체를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 덕후 능력자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. 목소리 성량이 되게 커갖고 마치 화통을 삶아먹은 듯한 김광석이 살아 돌아와서 오늘 이 무대에 섰으면 저런 목소리려니. 김동명이라고요?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. 보여주세요. 왜 많이 아는 사람 같은데? 김동명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. 이분은 바로 SG 워너비의 김용준 씨입니다. 와! 이야! 사랑해요. 사랑해요.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한 번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. SG워너비의 이석훈 씨라든가 김준호 씨 같은 경우는 혼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김용준 씨는 사실 솔로로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거의 안 보여주시지 않았나요? 제가 거의 활동한 지 12년 정도 됐는데 방송에서는 한 번도 혼자 노래 부르는 모습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목소리를 알리려고 나오게 됐습니다. 사실은 SG워너비 하면은 소몰이 창법 있잖아요. 네.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굵은 음성으로 막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는. 아무튼 김용준 씨의 소리를 들으니까 김영석 씨 조금 달리 들리지 않았습니까? 바이올린, 비올라, 첼로 이렇게 있으면 사실 비올라가 제일 안 튀어요. 네. 근데 비올라가 없으면 화성이 허술해져가지고 소리가 예쁘지가 않아요. 아, 그렇군요. 마찬가지로 그만큼 역할이 중요한데 정말 금쪽 같은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시는 분 같아요. 네,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.